뭐 누가 인정을 하던 안 하던 간에 관계없이 어느 순간부터 이기는 게 본전이 돼버렸어요. 정말 뭐 100번에 한 번을 지면 잘못했다, 나 때문에 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, 그 대학 시절부터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지면 큰일이, 정말 큰일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합에 임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준비를 했고,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예민해진 부분도 있었을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시합하다가 더 이제 조금 억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됐는데,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기 불편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, 하지만 저의 그런 어떤 좋은 게임을 하고 싶다, 또 좋은 게임을 하는 게 최고의 팬 서비스다라는 제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다른 선수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, 사실 뭐 후회 없다, 할 만큼 했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점수를 준다면 뭐 한 3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3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, 농구 인생에 잘해서 만족한 것보다는 아직도 너무 아쉽고, 조금 더 잘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. 또 앞으로 남은 제 인생 동안에도 계속 그 일을, 그 이제 선수 생활에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 후회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. 예. 글쎄,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어요. 다, 한 번 다, 뭐, 센터도 또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, 또 제가 안 해봤던 포지션도 다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어제,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정말 많은 농구계에 있는 선후배들께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해서 정말 감동적인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. 정말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, 우리 뭐 정말 많은 후배들, 또 선배들께서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저한테 보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, 물론 모든 저랑 같이 했던 그 선수들, 특히 뭐 과거에 훌륭하신 또 선배님들 보고 제가 그렇게 해왔고, 저희 지금 많은 뭐 있고, 많이 있고, 제가 정말 다 이제 좋아하고 의미가 있지만, 꼭 이제 뽑아, 그, 더 조금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자면, 그, 어린 시절, 중고등학교 시절을 또 함께 그, 커오면서, 뭐, 많이 비교도 되고 했지만, 우리 주엽이도 저한테 많이 참 큰 의미가 있는 선수고, 또 제가 가장 행복했던 그 대학 시절, 뭐 오늘날에 서정훈이를 이 대중한테 알릴 수 있었던 그 대학 시절, 가장 좋았던 시절을 함께했던 뭐 이상민 선수, 봉경훈 선수, 우지원 선수, 또 그 뭐 외 다른 우리 연대 동료들, 또 크게 의미 있고, 그 이후에 지금 많은 뭐 선수들을 제가 다 좋아하고 하지만, 정말 그 늘 항상 제가 힘들 때나 뭐 좋을 때나
제 옆에서 함께 그 위로가 되어줬던 우리 승현이 그렇게 저한테는 상당히 좀 그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선수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